고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오늘 강의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갱년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갱년기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고 생명력이 왕성했다가 노화가 일어나고 쇠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연도 계절에 따라 새잎이 돋아났다가 가을이면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노화하여 죽는 것이 대를 이어서 반복이 되며 이 지구상에 영원히 사는 생물은 없습니다. 사춘기가 오고 초경이 시작되는 것처럼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는 것도 어떤 여성이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넘어서 곧 130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에는 노화라는 이야기가 썩 반갑지 않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양 상태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널리 보급되었고 운동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요즘 50대, 60대 여성분들은 이전 우리의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노화의 한 현상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갱년기 증후군과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다들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폐경을 월경이나 피임의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젊음을 잃는 것 같아서 폐경이라는 것이 왠지 우울하고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갑거나 반갑지 않거나 때가 되면 오는 폐경.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 잘 알면 적어도 그 시기를 보다 현명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의 한방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갱년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난소가 노화되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노년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이행기를 말하는데요. 개개인에 따른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이 나타난 이후에 약 1년까지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월경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몇 개월 지속되다가 폐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월경이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두통, 현기증, 이명, 불면, 쉽게 화가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한 증상, 혹은 위장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갱년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경 이행기, 두 번째는 폐경 시기, 세 번째는 폐경기 후기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경 이행기는 40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미세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워낙 미미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폐경 이행기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에스트로겐 양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생리불순인데 이 증상은 폐경기 전 4년 동안 약 90%의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폐경은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균 51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무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폐경 연령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 흡연을 하거나 출산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거나 자궁을 완전히 절제한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기 난소부전을 지닌 여성들이 일찍 조기 폐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와 같은 폐경기의 급성 증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폐경기 후기는 폐경 이후 난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은 대체로 폐경 후 1년에서 2년 정도면 처음보다는 많이 경감이 되는 편이지만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 비뇨 생식기계가 위축되어 질 건조감, 성급통, 질염, 방광염 등이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갱년기에는 몸도 급격한 변화를 겪지만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생산과 대사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데 폐경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가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의 생식기관 중 난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기능이고 또 다른 한 기능은 난자를 배란하는 기능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월경과 임신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월경 주기를 조절하고 임신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혈관이나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은 혈관이나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거나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난소는 더 이상 에스트로겐을 만들지 않고 난자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놓여진 갱년기는 보통 여성을 둘러싼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령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연령대인데요. 부모님께 심적으로나마 의지하다가 부모님께서 쇠약해지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시기와 맞물릴 수 있는 등 몸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몸의 변화뿐 아니라 우울, 불안감, 화가 쉽게 나는 등의 감정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는 에스트로겐의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여성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의 변화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에는 여성 개개인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마음의 변화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도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초경이 시작될 무렵 사춘기를 겪으면서 주변과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폐경 무렵에는 갱년기를 통해 다시 새로이 이후 노년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갱년기에 나타나는 갱년기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갱년기 증후군은 여성의 생식 능력이 감소되고 소실되는 전환 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기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급성장애, 아급성장애, 만성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의 증상에 해당하는 급성장애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상열감, 수족냉증, 심계항진, 숨참 등의 혈관운동신경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깨결림, 두통, 요통, 관절통, 그런 근신경, 신경근증상, 안절부절하지 못함, 불안함, 불면, 무기력감 등의 정신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급성 장애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 것이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 건조감,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손발 저림 등의 피부 지각 증상, 그 다음에 질 위축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 건조감, 성교통, 성욕 저하, 방광 요도 위축 증상으로 나타나는 빈뇨, 요실금이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은 안면 홍조와 관절 통증이 아닐까 합니다. 안면 홍조는 갱년기에 접어드는 여성의 75% 이상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난소 기능의 노화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전형적으로 폐경 1, 2년 전에 시작되어서 보통 6개월에서 5년간 지속되지만 개인 차이가 커서 5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2세에서 54세 여성의 60%가 안면 홍조를 경험하고 있고 60세에 이르면 30%로 이 비율이 줄어들고 72세에 이르면 9% 정도로 이제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면 홍조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려서 많은 여성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전과는 다르게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허리와 골반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절 증상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증상들은 폐경기 여성의 약 25% 내지 80%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서양 여성들의 인종적인 차이를 막론하고 폐경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32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의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이나 폐경 전의 여성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요통을 호소한다고 나타났고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조기 폐경의 여성인 경우 폐경 전 여성에 비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요통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신장의 기운이 허약해져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볼 때 신장은 뼈를 주관함으로 신장의 기운이 허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신장이 주관하는 허리와 무릎의 관절통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어떻게 보고 관리할까요? 한방에서 보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방에서는 폐경 전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의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충인맥이 허해지고 장부의 기능이 쇠퇴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의 기본적인 병기는 신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변화뿐 아니라 여성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양한 병리가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방에서 보는 갱년기 증후군의 다양한 병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크게 갱년기의 병리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음허형인데요. 심음허증의 경우는 상열감이 있고 땀이 나며 손발 바닥에서 화끈화끈 열이 나고 어지럽고 이명이 있기도 하고 피부가 가렵고 음부가 건조하거나 가렵고 소변 색깔이 짙고 대변이 굳어져서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변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장의 음적인 기운이 부족한 경우로 좌기음이나 지백지황환 등의 처방에 가감을 하여 씁니다. 신양어형이 있는데요. 손발이 차고 잘 붓고 대변이 무르게 나오고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우기환 같은 처방에 가감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심신불교형이 있는데요. 심신불교형 같은 경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가슴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잘 못 자면서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동시에 무릎과 허리가 시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또 집중력과 기억력이 이전보다 떨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심장에 화를 내리면서도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치료법을 쓰는데 감리기재환이나 계지가 용골모렷탕과 같은 처방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간울형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우울하며 화가 잘 나고 화를 참기가 어려운 증상을 보이고요. 가슴과 복부가 그득하고 잠에도 이상이 생기거나 위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에 울체된 기운을 잘 통하게 해주는 소요산에 가감하여 처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비양허형이 있는데요. 가슴이 뛰면서 숨이 차고 잠이 잘 안 오고 상열감이 있고 땀이 나는 것은 일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얼굴이 잘 붓고 식욕이 없고 무기력하면서 대변이 무른 경우는 신장의 기운과 비장의 기운이 같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귀비탕에 가감하여 처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음으로는 갱년기 증후군의 한방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고 치료해 왔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에 대해 밝힌 논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갱년기 안면 홍조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2011년 메노포즈라는 유명한 국제 저널에 실린 일본 논문입니다. 총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80명의 환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각각 한 그룹은 계지복령환, 한 그룹은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을 복용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고요. 안면 홍조에 대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 40명의 환자들이 대조군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실험군은 6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하였으며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상 연구는 6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계지복령환 군에서 2명, 가미소역산에서 1명, 대조군에서 1명 이렇게 총 4명만이 중도 사정이 있어서 탈락하였고요. 실험 결과는 안면홍조는 실험군 모두 유의하게 안면홍조가 개선되었는데요. 계지복령환 군에서는 73.7%, 가미소요산 군에서는 69.2%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에 있어서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한 혈청 농도가 실험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지복령환과 가미소요산은 모두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쓰이는 처방들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발표된 한 일본 논문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갱년기 여성에게
당귀작약산, 가미소요산, 계지복령환을 환자의 증상 패턴에 따라 변증해서 5개월간 투역했는데요. 그 결과 세 가지 한약 모두 갱년기 여성의 수면 장애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09년에 아까도 소개드린 메노포즈에 실린 우리나라 한의학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요. 51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4주간 뜸 치료를 했는데요. 첫 2주에는 일주일에 4회, 이후 2주 동안은 일주일에 3회로 뜸 치료를 시행한 결과 뜸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후와 4주 후에 뜸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안면홍조의 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 그 호전 비율이 43%에서 60%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플라시보 효과인 25%보다 훨씬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갱년기는 이제 보통 4년에서 7년 동안 진행되고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며 한방에서는 갱년기의 증후군들을 신허한 증상으로 보고 치료한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후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얼마 전 집안일을 하다가 소파를 옮기느라 무리하고 난 뒤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흉추에 골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의학으로 뼈 건강이나 뼈 건강을 개선하거나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50대 중반의 나이신데 가벼운 자국에 척추에 골절이 생겨서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통증도 심하실 것이고 한동안은 또 누워서 지내셔야 할 텐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네요. 한의학에서는 여성들이 폐경 이후 골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하여 치료하는데요. 때로는 신장의 기운뿐 아니라 간장의 기운이 약해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육미지황탕에 다른 약재들을 가미하여 처방을 하기도 하고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모두 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우기환에다가 자귀환을 합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내 실험 연구에서 또 이러한 신장의 기운을 보하는 육미지황탕의 자아거를 가미하거나 아니면은 홍화인을 가미한 것이 골다공증 치료에 유효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 약물에서 유금피와 홍화자 같은 약물들이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골다공증의 환경적인 인자로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흡연, 음주, 커피가 잦아도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섭취도 보다 잘 하시고 중력이 부하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한의학의 장점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추어서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약 중에는 골절 후 회복을 돕는 약도 있고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약도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갱년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갱년기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한방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신장의 기운이 허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와 그다음에 뜸치료, 침치료를 하는데요. 이러한 한방에서 해오는 치료들이 현대적인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갱년기는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요. 몸이 좀 편해지면은 마음을 돌보기도 좀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